안녕하십니까. 청해농원 TV 김태입니다. 오늘은 해남에 왔는데요. 저 산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해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 두륜산 자락이거든요. 여기에 해남에 유기농 하시는 형님이 계세요. 거기서 이제 토종벌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갖다 놨거든요. 오늘은 토종벌 지금 먹이 상태가 어떤지, 일단 해남 여기가 북일면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밥을 넣어줬는데요, 많이 가져가질 않았네요. 한번 볼 상태를 한번 볼게요. 날이 추워지니까 벌이 뭉쳐 있죠? 이런 식으로 뭉쳐 좀 있는 상태로. 여기가 토종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도 높고 해서 꿀이, 토종꿀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저번에 이제 한 장을 꿀 수확을 하고요, 좀 혹시 부족할까봐 넣었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네요. 날이 따뜻하다 보니 뭐 산란도 산란도 나가고 있고 애벌레도 키우고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애벌레 얘기를 아직도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하다 보니. 여기는 진짜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산이 높아서 그런지, 여왕 보이네. 여기 보이죠? 여왕. 잘 잡혀지는지 손가락 끝에 있는데, 여기, 보이나요? 잘 안 잡혀지네. 아이고, 명불 확인하는 거는 그냥 두고요. 가운데쯤 있는데, 핸드폰이라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잡혔나요? 확인 가능한지? 뭐, 아무튼, 여왕벌류 이상이 있고요. 다음 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무거운데. 아유. 꿀이 가득합니다. 보시면, 요 부분만 지금 산란이 나가고 있고, 지금 애벌레도 키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요 위쪽으로, 나머지 부분 전부 꿀입니다. 진짜 좋은 꿀인데. 이거는 꿀을 따게 할 목적이 아니라 증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꿀은 그냥 애들이 먹으라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가 아주 잘 크고 있네요. 꿀이 많습니다.
오, 여기는 전부 꿀이네요. 전부 꿀입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두륜산이 좋다 보니까 뭐 꿀이 가득해서 뭐 혹시 먹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뭐 부족할까봐 사양을 해줬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아무튼 여기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